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음악과 함께 우리 괴물 형사 마석도 형사 역을 맡은 예 마동석 씨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성철 역의 이준혁 씨, 그리고 아오키 문에타카 배우, 그리고 이상용 감독께서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이 음악도 굉장히 설레게 만드는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마동석 씨. 아, 국립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또다시 예, 마석도 역할을 한 마동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준혁 씨. 네, 안녕하세요. 저 마약, 신종 마약 사건의 배후 예, 주성철 역을 맡은 이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오키 문에타카 배우님. 안녕하세요. 아, 고니치와. 리키 역을 맡은 아오키 문에타카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용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범죄도시 3 연출을 맡은 이상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범죄도시 3 공식적으로 처음 예, 인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요. 예, 지금 기대가 되는데 함께 하게 된 이제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이 사실 범죄도시 3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범죄 액션 시리즈입니다. 이번에도 통쾌하게 우리 관객들의 스트레스를 날릴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일단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조금 더 좀 더 책임감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 또 관객분들의 스트레스를 또 시원하게 해소해드리려고 더욱 강력한 액션을 들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예, 새로운 또 두 명의 빌런까지 이번에 조금 더 다른 좀 진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준혁 씨 이번에 합류를 하셨는데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상반기 최고 기대작인데.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처음에 마동석 선배님한테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는 투각 개봉 전이었어서 부담이 지금보다는 네, 지금만큼은 아니었는데 근데 앞서 해주신 뭐 석구 형이나 윤계상 선배님이나 뭐 앞서 두 편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부담을 느낄 만큼 관심을 끌게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아오키 문에타카 배우님 네? 소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게 되셨는데. やっぱりこのこれほどの韓国で大ヒットした映画に参加できたことまず本当に大変光栄に思っております。 네, 먼저 이 정도로 한국에서 대히트를 이룬 작품에 참가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시리즈 初の外国人としての悪役をやるにあたってとにかく存在感を発揮したと思っております。 시리즈 첫 글로벌 빌런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자, 감독님, 범죄도시 네. 2에 이어서 이번 작품도 연출을 맡으셨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괴물형사 마석도가 서울광역수사대로 이동 후의 이야기인데 더욱 확장된 범죄도시의 세계관, 기획하게 된 계기, 그리고 기획 의도 좀 여쭐게요. 아, 네, 이게 이제 원래 마동석 배우님께서 여러 편을 기획을 먼저 하고 계셨던 거고 제가 이제 2로 데뷔 기획을 가지고 나서 작품을 만들고 나서 이제 3편을 어떤 소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가 이걸 같이 논의를 하다가 계속 이제 끊임없이 새롭게 이제 뭔가를 좀 시도해보자 기존에 있던 것도 좀 과감하게 바꿔보고 약간 그런 의도를 좀
배우님이랑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더 확장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신 거네요. 대체불가 괴물 형사, 마속도 형사가 부서 이동을 했는데 도대체 마속도 형사는 언제 잡니까? 언제 자냐고요? 네. 정말 사건밖에 모르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마어마해졌어요. 이번에 서울 광수대로 이동을 했는데 네네. 더 훨씬 커진 세계관을 보여줄 예정이고 이전 시리즈와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마동석 씨? 네, 조금 다른 유형의 범죄와 빌런들이 좀 나오고요. 세계관도 확장시켰지만 스토리면이나 그 액션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새로운 걸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 아마 이번에 그 마석도의 액션도 이 편에서 조금 한방 액션이라면 이번엔 조금 더 리듬감이 있고 조금 더 연타를 많이 쓰고 좀 이 두 색깔이 굉장히 다른 또 빌런들과 또 색다른 이런 조합이 있어서 또 그 부분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범죄도시 3에 대해서 잠시 네, 안내 말씀드리자면 갑자기요? 네, 예, 안내 말씀. 네, 안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시 드리자면 처음에 저희 범죄도시 3는 15세입니다. 네. 15세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맨 처음에 티저 예고편을 만들었을 때 네. 그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정정을 해 주고 아, 싶어서 연령에 대해서 네, 지금 그 처음에 티저 예고편을 만들었을 때 예고편이 19세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 예고편 안에 흡연자가 있는 흡연자 역할을 때문에? 예, 정면 예. 흡연하시는 역할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19세를 받을 뻔했는데 저희가 그걸 다 처리하고 예고편을 낸 이후에 그 부분이 약간 와전돼서 영화 자체가 19세인 것처럼 나왔었거든요. 사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자 네. 정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안내. SNS나 그 유튜브나 다른 많은 공간들에서 그렇게 좀 잘못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정하고 싶은 거는 저 영화는 15세고 2편 정도의 수위로 애초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 영화를 만들었는데 뭘 편집을 해가지고 빼낸 게 아니고 네, 그 정도의 수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돌고 있는 이야기가 저희 범죄도시 3에는 장이수가 안 나옵니다. 그 돌고 있는 이야기를 수집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장이수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네, 안 나오고 장이수를 대신할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또 그 보는 부분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저희 영화를 극장에서 끝까지 보시면 거기에 또 깜짝 선물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화면으로. 네, 나중에 이거 보시면 또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 드리자면 여형 15세 관람 가고요. 그리고 장인수는 아쉽지만 범죄도시 3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범죄도시 3에 마지막에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끝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쉬세요. 네. 안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자, 액션 포인트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빌런에 따라서 조금 굉장히 리듬감 있는 이번에 마석도의 액션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준혁 씨. 서동재 검사가 어쩌다가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 우리 이준혁 씨의 지금까지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연기 변신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좀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열심히 했구나. 네. 자, 이번에 맡으신 한국 대표 빌런 주성철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주성철은 일단 마약 사건의 뭐 주도자죠. 근데 나머지는 다 베일에 쌓여 있는데 시리즈 최초로 저희 마석도를 만나고도 좀 여유롭게 대처하고 네,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폭력적이기도 하고 네, 그런 되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정말 너무 무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너무 무서운데요. 네. 그야말로 마속도 형사와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줄 그런 빌런인데 베일에 쌓여있는 빌런이거든요. 예, 3세대 한국 빌런 주성철 캐릭터를 선택한 이유 여쭐게요. 사실 이제 좀 사람마다 누구나 조금 삶이 힘들 때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친한 동생하고 아, 어떻게 하지 하고 강화도로 잠시 쉬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때마침 거기 전화가 왔어요. 네. 가고 있는데 아니면 도착해서요? 가고 있는 중에. 가고 있는 중에. 네, 이제 마동석 선배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2가 개봉 전이었는데 이제 3를 만들 3가 나오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3가 나올 건데 너가 한번 빌런 해볼래? 근데 이제 저도 그때 연기적으로 또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마치 저 어릴 때 막 외국 배우들의 그런 인터뷰나 아니면 우리나라 배우들의 그런 좋은 인터뷰들 있잖아요. 누군가 날 찾아주는 약간 설레는 경험. 그래가지고 준혁이 그럼 할래? 그러니까 네? 하게 됐어요. 사실 이 인터뷰를 이제 사전에 인터뷰에서도 저도 접해서 읽었는데 좀 더 그래서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강화도는 가셨다 오셨나요? 그냥 돌아오셨나요? 일단 갔죠. 일단 가고. 가고 사실 이제 살을 좀 찌울래? 이래가지고 통화해서 이미 가서 예, 되게 오랜만에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던 제가 살 조금만 찌우면 돼. 그래서 얼마 정도요? 그래서 한 20kg? 그랬더니 예? 이렇게 놀라죠. 그래서 운동하면서 몸을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다. 그렇죠. 했더니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준혁 배우가 인터뷰할 때 되게 그냥 워낙 너무 착한 친구예요. 너무 착하고 진짜 이 영화계에서는 모두 아는 사람들이 모두 아는 너무 착하고 좋은 친구인데 여기 인터뷰하면서 살을 20kg 찌웠다. 그래서 본인이 아, 살로 그냥 찌운 거다라고 되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근육으로 아니 그거를 진짜 살로만 찌웠다고 말을 하셔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 근육을 많이 찌운 거거든요. 그게 그래, 훨씬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막 식사도 많이 하고 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액션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살컵이라고 자꾸 나오던데 뭐라고 또 안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안내 네. 말씀을 드리자면 벌크업 한 거에 맞습니다. 네. 네. 살컵 아니고 벌크업으로 네. 예, 정정 부탁드리면서 가장 행복한 강화 여행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마음껏 먹고 네, 신나게 이제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이제 어떡하지? 대본도 못 본 상태고 그래서 걱정이 이제 시작됐죠. 그러면 이제 그 걱정 후에 준비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주성철이 되기 위해서. 아, 일단 사실은 조금 되게 느낌이 달랐어요. 그 전에 역을 할 때는 조금 양식되는 느낌? 되게 막 뭐랄까 좀 규격에 맞추는 느낌들의 연기들을 좀 연기가 아니라 삶을 살았다면 이번엔 좀 정글에 내다 던지는 느낌으로 모든 걸 이제 좀 다르게 삶의 방식도 다르게 했고 일단 마속도랑 싸울 때 관객들이 보시기에 이상함이 없어야 되니까 정말 덩치를 많이 키우고 예, 그리고 그런 내면을 좀 예, 복싱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 내면을 좀 많이 또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으면서 마속도와 이제 팽팽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아오키 무네타카 배우께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준혁 씨와 함께 일본 대표 빌런으로 이제 범죄도시 3에 참여를 하셨는데 리키 역할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リキはこの映画で麻薬取引に関わるヤクザ、とても冷酷非道なキャラクターです。 네, 리키는 이 영화에서 마약 거래를 하기 위해 온 야쿠자입니다. 매우 극악무도한 야쿠자입니다. 네, 지금 그 외모로 봤을 때는 정말 순진한 그 정말 순수한 느낌인데 극악무도한 역할을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그 범죄도시 시리즈 최초 글로벌 빌런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괴물 형사 마속도
여기에 우리 마동석 씨랑 그리고 주성철, 이준혁 씨랑 호흡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 そうですね. 야, 僕も 한국で 영화의 撮影っていうのは 初めてだったので, まあ、いろいろこう不安な部分もあったんですけども, 監督はじめスタッフの方々がとても温かく迎えてくれました。感謝してます。 네, 저도 한국에서 첫 촬영이라서 매우 불안한 점도 있었는데요. 감독님을 비롯해서 스텝 모든 분들이 매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そしてマドンソク兄さんにも現場をとてもこう現場ではとても頼れる兄貴であり胸何かあったらいつでも言ってくれと言ってくれましたし 네, 그리고 마동석 형님도 언제나 현장에서 의지할 수 있는 형님으로서 존재해 주셨고요. 그 현장에서 언제나 문혜라고 저를 부르시면서 뭔가 곤란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조닉 씨와 とても フレンドリーに 接してくれたので 撮影を本当に楽しく過ごすことができました. 예, 그리고 이준혁 배우님께서는 매우 친근하게 대해 주셔서 현장을 굉장히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석도 형사 이번에 서울 광수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네. 새로운 팀원들과 호흡 어떠셨어요? 네, 일단 이제 회사를 옮긴 거라서 예, 다른 직원들이 나오는데 이 편에서 저랑 전일만 반장이 보여줬던 그 재밌는 티키타카를 이번엔 제가 이제 김민재 배우랑 하거든요. 그래서 또 김민재 배우는 저랑 작품도 그 전에도 여러 번 했었고 워낙 연기를 잘하는 친구라서 같이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재밌었고 다들 베테랑들이라 뭐 너무 즐겁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짧은 영상에서만 봐도 현장의 케미가 어땠는지가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상형 감독님 네. 제 3의 그 3자의 눈으로 봤을 때 광수대 팀원들 어땠나요? 촬영할 때 솔직히 2에서 이제 3편을 넘어오면서 완전 새로운 인물로 다 채웠었기 때문에 걱정도 좀 많이 되고 좀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현장 가서 이제 다들 촬영을 하면서 쭉 봤던 건 너무 좋았어요. 뭐 물론 영화에 다 쓰이진 않았지만은 뭐 애드립 같은 것들도 조금 많이 나오는 현장이었고 뭐 연기할 때마다 테이크 갈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네. 아, 정말 같이 웃고 싶네요 감독님. 왜냐하면 지금 감독님은 그 현장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 즐거웠던 현장이 많이 떠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저도 보고 싶습니다. 사실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하게 빼놓을 수 없는 부분 하나가 신스틸러들의 활약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범죄도시 3에서 이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신스틸러 감독님부터 좀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저는 초롱이 역할을 한 고규필 배우. 고규필 배우님. 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영상에서 잠깐 봤는데 마동석 씨와 옆에 딱 있는데 굉장히 느낌이 네네네.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친동생 같이 나오거든요. 친동생 아니고요. 네. 네, 고규필 배우가 또 엄청난 또 신스틸러 활약을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줬고 우리 또 전석호 배우가 예, 또 아주 재밌는 이걸 지금 약간 스포일러가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네. 어쨌든 전석호 배우의 또 재밌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예. 네, 네. 뭐 또 하나 첨가하자면 네? 2편 지나고 나서 이제 회사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기존에 뭔가 계속 익숙하던 것도 좋지만 좀 새로운 것도 한번 추구해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또 새로운 변화. 자, 관객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이준혁 씨는 그러면 이분 좀 기대해봤으면 좋겠다. 신스틸러. 아무래도 빌런이라 좀 외로우셨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네, 그 토모 역의 세호 배우가. 아, 세호 배우님. 네. 세호 형이죠. 네. 네. 좀 그 일본인 연기인데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 마치 진짜 일본인이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네, 네. 예,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오키 무네타카 배우, 네. 아, 이 배우 좀 기대해 달라.
いや本当に皆さん素晴らしいんですけども、あの存在感といえば国村純さんかなと思ったりもします。네모두멋진배우님들인데요존재감으로말한다면쿠니무라준배우라고생각합니다やっぱり僕としてはすごいあの大先輩ですし、ああいう方がいらっしゃると作品も締まります。저에게있어서는대선배님이기도하고그런분이계셔주시면그영화자체가확몰입되는느낌입니다그쵸이번에정말어마어마한데요예、네、마동석씨또한분신스틸러라고말할수있는분이우리홍준영격투기챔피언이나옵니다여기홍준영이라는선수가나오는데홍준영선수예실제격투기선수라서저랑또액션하는거재밌게보실수있을것같습니다아지금뭐몇분입니까제2의장희수제3의장희수 네이번에기대를해도좋을것같습니다자그리고마지막으로이분들과도또협업을하신걸로알고있어요바로인천북부서마약수사대분들과함께하셨는데감독님이번범죄소탕작전의주배경을인천으로하셨어요그이유좀여쭤볼게요네 뭐여러뭐도시를검색하다가이게항구도시가필요했었거든요이제그항구도시들중에인천시가협조가가장좋아가지고 네굉장히현실적인데 네상상도못했는데요그런데사실입니다 、네、그래서그럼이자리를빌려서인천시에한말씀하시겠어요 네너무감사합니다인천시민여러분감사합니다 네, 네협조해주신모든분들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자말씀을나눌수록이분들이또선보여주실액션카타르시스는물론이고또지난시리즈에서볼수없던이번작품만의이야기들이더욱더기대하게만드는데요믿고보는배우그리고또뭐자타공인대표범죄액션범죄도시예시리즈오리지널제작진들이만났습니다그래서더욱기대되는범죄도시3자이번에는범죄도시3의관전포인트를좀미리만나볼수있는토크를준비를했는데요바로카운트다운토크입니다자카운트다운스틸보여주시죠자321이라는숫자가나와있는데저숫자들이과연어떤키워드들을담고있는지먼저3이알려주는키워드공개합니다3편메가폰을잡은이상용감독입니다앞서서도이제간단하게말씀을해주셨는데2편에이어서3편에도메가폰을잡으셨어요사실이어서또연출을한다는게쉬운일만은아닌데전편과 네、 어떤점가장크게차별점을두셨나요제일큰차별점은일단전제조건은2와전혀색다른완전새로예어쨌든마담석선배님께서이제구축한그세계관을한번흔들어보자그래서마속도를새로운상황에다놓고그새로운상황에서새로운조력자들과또새로운빌런들다채로운액션뭐이런것들을완전좀2랑은좀차별점을좀많이두고찍었던것같아요、네、그차별점중에가장큰특징은이제빌런이둘이라는거그리고해외에서유입된빌런이또있다라는거예약간그게좀가장큰매력이아니었나굉장히이번은그새롭게보여지는면들이많은데 네, 네, 네사실기획자체가2개봉전이었기때문에맞아요2가워낙많은사랑을받았잖아요그후에또우리감독님어떻습니까이제연출을하시면서좀마음가짐이라든지달라진점이있는지네아근데너무너무많은사랑을해주셔가지고부담이많이되긴했어요많이되긴했는데일단뭐5월개봉하기전12월24일날제가시나리오를받고이제같이또수정작업하면서계속작업을했었기때문에일단뭐쉬질못하고그냥계속일만해가지고열심히그냥 열심히하자이번에도재밌게한번해보자이렇게좀많이노력했던것같습니다 네, 네얼마나또작품에올인했는지가느껴집니다자그렇다면다음숫자2가알려주는키워드는뭘까요공개합니다투탑한일빌런즈입니다앞서말씀드렸다시피범죄도시시리즈최초로투탑빌런이등장을합니다마동석씨지난그투때제작보고회때 、네、 그장채는호랑이그리고강해상을사자로언급하셨죠 네, 네자그렇다면이번에주성철과 예리키
떠오르는. 아, 예, 이 영화에서는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주성철 우리 주성철은 아마 야생의 굶주린 늑대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늑대가 혼자 있어도 강력한데 세죠. 자기 무리들도 또 이용해서 자기의 먹이를 쟁취하려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우리 리키 역할은 아마 위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먹이가 있으면 번개같이 날아서 낚아채는 독수리. 독수리. 예. 저는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호랑이, 사자, 이어 늑대와 독수리까지.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거의 사파리급으로. 네. 네네. 점점 네. 가다 보면 이제 공룡도 나오고. 공룡도 나오고. 네.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이준혁 씨가 봤을 때 마석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탁 대적을 해봤잖아요. 지금 왜냐면 다른 빌런들만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공룡 나오나요? 예. 아무래도 그 영화사에 큰 업적을 남긴 킹콩. 네. 킹콩 같은 존재다. 네, 네. 우리가 그냥 외모상으로는 가필드인데 굉장히 귀여우신데 킹콩과 같은. 또 주먹이 굉장히 세시죠. 세죠. 네. 우리 마동석 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아, 분명히 뭐가 있는데요. 예, 좋습니다. 가필드의 한 표. 가필드는 사랑스러운 우리 마요미. 자, 그렇다면 두 분께 두 빌런, 투탑 빌런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시리즈 최초 투탑 빌런으로 합류를 하셨어요. 포부 한 말씀씩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우리 아오키 무네타카 배우부터. 아, 역시 이 시리즈와 미력적인 빌런가 필요로 されてると そういう話を 감독도 しました. 먼저. 예, 역시 이 시리즈는 먼저 매력적인 악당이 필요하다, 매력적인 빌런이 필요하다고 감독님에게 들었습니다. 네, 특히 리키においては、アクションとそのキャラクターがすごい密接していると感じてたので。 예, 특히 리키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느끼기에 액션과 캐릭터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캐릭터라고 느꼈습니다. 예, 오퍼をいただいた時からすぐにトレーニングに入りました。 그래서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부터 바로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이준혁 씨. 네. 각오 한 말씀. 각오요? 네. 포부 한 말씀.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나요? 우리 관객들이. 아, 좀 어찌됐던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는데 저는 범죄도시 시리즈에 제가 좀 신선도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몸도 살짝 헤쳐가면서 최대한 저기 마석도랑 싸워도 괜찮을 법하게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죠.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 숫자 1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개합니다. 넘버원 괴물 형사 마석도. 예, 마석도 돌아왔습니다. 정말 대체 불가한 넘버원 괴물 형사인데 우리 마동석 씨 말고 우리 빌런분들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특히 이준혁 씨 같은 경우는 신과 함께해서 함께 예 네. 나오셨지만 이렇게 직접 합을 맞춘 작품은 처음이죠? 네. 예, 어떠셨나요? 함께하면서. 특히 이제 같이 싸우는 부분에서 저는 정말 엄청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 액션 같은 거에서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런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데 정말 안전하게도 해주시고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석에서도 너무 편하게 많이 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범죄도시 시리즈의 빌런들은 어떠한 아무리 센 빌런이라도 좀 안 돼 보이는 게 있다라고 이제 관객들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마석도 형사 워낙 세니까 이번에 액션 호흡은 예, 또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 같아요. 함께 하시면서.
아유, 시원했어요. 시원했어요?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때렸습니다. 아, 열심히 때렸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오키 무네타카 배우, 네? 호흡 어떠셨나요? 야, 僕 この犯罪都市シリーズの大ファンでもあったので、あのとにかく撮影に参加できて大変光栄でした。예, 제 자신이 시리즈의 팬이기도 해서 이번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노 마돈석さんが 目の前にいるっていうことも感動して, 막 현場では 頼れる 兄貴でしたし. 네, 그리고 마동석 배우님이 눈앞에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감동하기도 했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의지되는 형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가 비란として 力をしないといけない. そこで殺気をこう高めることがとても大変難しかったです.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빌런으로서 리키 역할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그 마동석 선배님을 상대로 살기를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팬심을 뒤로하고 살기를 높이는 게 미션이었네요. 예, 아, 좋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형님이셨네요. 나이가 많으니까요. 참 겸손하세요. 마동석 씨, 네네. 이제 3편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우리 예비 관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마석도 형사님. 네, 이번에도 극장에 오셔서 보시면 아마 정말 통쾌하다고 느끼실 거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를 또 한 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반응은 다행히 너무 좋아서, 네,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극장 와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확실하게 날릴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아,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도시 3 워낙 기대작이라 좀, 예, 지금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벌써 들어주셨네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배우분들 세 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현장 자체가 전작에서도 봤다시피 체력적으로 한계에 많이 부딪히는 현장이다 보니 세 분이 현장에서 많이 구르고 뛰시면서 좀 많은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고, 이때는 정말 한계에 부딪힌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동석 씨 어떠셨나요? 진짜 워낙 진짜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현장이었을 텐데. 네, 뭐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저는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복싱 선수를 준비하면서 운동하다가 제가 사고가 나서 이제 어깨가 부러지고 수술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한동안 운동을 쉬고 다시 하고 그러다가 이런 이 영화를 찍게 됐는데, 영화를 찍으면서도 이런 액션을 찍게 되면 최대한 안전하게 해도 꼭 잔부상은 항상 있거든요. 뭐 손가락이 부러진다든지 뭐 발가락이 부러진다든지 여기저기에 긁히고 피가 난다든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덜 다치고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려고 정말 노력들 많이 했습니다. 또 자기 캐릭터에 맞게 또 영화가 더 재밌게 되려면 새로운 것들도 시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제 부분 액션을 잠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기존에 뭐 복싱하고 주먹으로 치는 액션이라도 실제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었는데, 영화에서 볼 때는 그냥 시원하게 때리는 걸로만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얼굴 앞에서 1cm 앞에서 멈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그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지켜져야 사람이 안 다치고 더 멋지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매일, 저는 촬영이 끝나고도 매일 다음 날 어떻게 찍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어떤 동작을 해서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나를, 뭐 시나리오 단계부터 계속 영화 찍을 때도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네,
이렇게 신경 많이 쓰면서 예, 만들고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작품이 나올 때 그 장면들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들을 보면 예, 그런 부분들도 다 해소도 되는 기분이라서 그렇게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웰메이드 범죄 액션 영화가 쉽게 나올 리가 없죠. 이렇게 예,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준혁 배우님, 그 액션 씬을 포함해서 촬영하면서 지금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에피소드가 있다면. 예. 저 사실 액션 같은 경우도 많이 이미 각오를 했고 체력적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 외에도 사실 저는 이상용 감독님이 굉장히 그 뜨거움? 저는 현장이 굉장히 뜨겁다고 느꼈어요. 감독님 포함해서 모든 스태프들이나 그러니까 수십 테이크를 가도 그 에너지가 죽지 않아서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해야겠다. 그 에너지를 계속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 열정이었네요, 네. 정말. 4개월 내내 그게 계속 있었고 또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저희 빌런 친구들하고도 촬영 끝나고도 모여서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뜨거움을 공유했던 시간들이 너무 좋게도 남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잊지 못할 네. 추억이네요. 예. 네. 자, 아오키 무네타카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네. 지금 뭐가 제일 떠오르시는지 그 액션 촬영 현장에서. 야, 뭐 본当に 액션 촬영 대変でした. 특히 일본도だったので. 일단 액션 촬영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本当にでもそれを支えてくださった 액션 팀, そして体もケアしてくださった 팀にも 本当 感謝してます. 그런데 저의 그 액션을 도와주신 액션 팀 그리고 몸의 케어를 해주신 케어 팀도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疲れた体は 스타디오 近くの そこぎ 焼肉を 食べることで 回復させてましたね. 그리고 촬영 끝 후에 피곤했을 때에는 그 촬영장 근처에 있는 소고기 집에 가서 소고기를 먹고 몸을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네. 더 말씀해 주세요. 그 우리 저랑 범죄도시 시리즈를 같이 하고 있는 그 우리 무술팀 전체 팀 그 허명행 무술 감독과 윤성민 무술 감독 그리고 그 팀원들이 사실 한 편 한 편 지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렇죠. 저랑 또 맞춰봐야 되고 제가 또 원하는 걸 또 바꿔주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범죄도시 시리즈는 그 허명행 감독, 윤성민 무술 감독 그 친구들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멋지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액션 팀들이 고생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영화로 보여지는 건 배우들이지만 그 뒤에서 예, 안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노력해주는 분들이 있으니 나중에 영화 보시면서 그런 액션들도 그런 생각도 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사랑받는 시리즈가 이어진다는 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뭐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한류타임스 함상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준혁 배우님하고 이제 감독님께 질문인데요. 그 이준혁 배우님은 뭐 출연하게 된 소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맡은 역할이 이제 장첸이나 강혜상과 이제 비교될 수밖에 없어서 뭐 책임감도 많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그 앞선 빌런데이랑 좀 다른 모습 좀 보여주기 위해서 뭐 특별히 고민한 점 뭐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담감이 들 때 좀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준혁 배우 역할이 이제 주성철이잖아요 성함이 언론계의 유명한 기자님 성함과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제작사 대표님하고 친분도 깊은 걸로 알고 예 연관이 있는 있나?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좀 네. 연관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연관이 없다고 그냥, 예. 그냥 쓰고 보니 우연찮게 이제 그게 이름이 같아진 거지 그걸 의도하고 쓰진 않았어요. 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주성철 기자님은 좀 기대하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런가요? 사실 예 근데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주성철 역할을 맡은 이준혁 씨 사실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 부담이 있었는데 또 어떤 고민을 하셨고 부담감은 어떻게 떨치셨는지 사실 이제
하기로 한 다음에 2를 받고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잘 되고 그러면서 되게 놀랐어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고 나 하기로 했는데 네 그리고 왜 나였지?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이 부담감이 너무 컸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부담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떤 시리즈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도 오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앞에 이제 선배님들한테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부담감을 이제 떨칠 수 있었던 떨칠 수 있는 거는 사실 현장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부담은 부담대로 안고 가고 감독님 디렉션에 집중하고 또 마 선배님이나 뭐 우리 아오키랑 연기할 때 거기에 집중하고 일단 시나리오 자체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집중했어요. 일단 캐릭터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저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능형 빌런의 모습도 또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왼쪽 뒤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서재원 기자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준혁 배우와 아오키 무네타카 배우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관객들이 집중해서 보면 좋을 범죄도시 3만의 빌런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준혁 배우께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마석도 형사에게 맞을 때 덜 아프려고 증량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촬영해보시니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준혁 배우님 어땠나요? 실제로 촬영해보니까. 일단 증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복부를 타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보호대를 치고 진짜로 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정교하게 살짝 쳐주시는데도 그 제가 예전에 복싱할 때 배를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억소리가 날 정도로 네. 스쳤는데 그냥 네. 그러니까 그게 조절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파괴감이 네. 그리고 정말 이제 마 선배의 주먹이 제 눈앞에서 1cm 앞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느낌이 있어요. 눈 감으셨어요? 안 감으셨어요? 일단 감지 않으려고 했으나 정말 거대한 주먹이 이렇게 할 때 그 위압감 그게 그렇죠. 굉장히 좀 짜릿했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빌런 포인트 말씀을 해주시죠. 두 분 모두에게 질문 주셨는데 저는 주성철이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서 특히 자기가 이루고자 한 부분에서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실패가 없었고 그렇게 운도 좋았고 그렇게 모든 게 자기 뜻대로 그렇게 폭력적이기도 하고 머리도 잔머리도 굴려가면서 하는데도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인물이 마석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조금 다를 것 같다. 머리도 좋고 뭐 그 머리 좋은 사람이 폭력까지 행사하고 그러니까 네. 정말 두려울 게 없었던 사람인데 네. 마석도를 만났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아오키 무네타카 배우님 네? 빌런 포인트 여쭐게요. やっぱり 冷酷非道な 彼の 액션, 日本刀の 액션 ですかね. 역시 극악무도한 그의 액션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 における ディ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불소통 과정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詳しくは 言えないんですけど 자세하게는 말을 못 드리겠는데요. そういったところもあります. 그 부분도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워낙에 또 액션 맛집 범죄 도시 시리즈인데 원래 맛집에서 신메뉴를 개발해도 그것도 맛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액션을 다채롭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기자님 잠시만요. 그러면 또 마이크 전화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상현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범죄도시 2가 팬데믹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넘은 한국 영화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 기록이 깨지지 못했는데 그 범죄도시 2가 그런 흥행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가 지금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전편의 흥행 때문에 이제 이번 영화에 대한 기대가 큰데 그런 면에서 부담은 없으신지 개봉을 앞두고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범죄도시 2의 흥행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2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2는 잘 된 이유가 되게 뭐 우연찮게 운때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저희가 뭐 그걸 예상을 하고서 개봉기를 잡은 것도 아니었고 뭐 때마침 그때 이제 코로나 또 잘 풀렸고 또 마동석 선배님 그 이터널즈 뭐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손석구 배우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운때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들한테 또 필요한 영화가 아니었나. 그 화끈한 액션이나 뭐 약간 또 코미디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관객들을 되게 잘 만져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 3편은 뭐 어쨌든 작품을 만들면서 부담은 정말 많이 됐어요. 또 이걸 어떻게 또 극복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2를 만들면서 뭐 베트남 쫓겨나오고 뭐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때만큼 뭐 힘들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자신감 아닌 자신감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 자신감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또 새로운 배우들이랑 또 여러 또 새로운 액션들 그리고 뭐 새로운 또 뭐 이야기 예, 뭐 또 새로운 구조 뭐 이런 것들에 그냥 더 집중해서 이번에는 또 관객들을 또 어떻게 또 또 극장으로 또 오게끔 만들어야 하나 거기에 되게 집중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불안해요. 네, 불안감이 당연히 있고 부담감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집중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앞쪽에 예 기자님 또 계셨는데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아 이승민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동석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감독님께 드렸던 질문과 비슷한데 아무래도 그 마동석 배우님이 이 시리즈의 얼굴이자 또 제작자이시기도 하니까 사실 지금 한국 영화 굉장히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범죄도시 3에 대한 뭐 기대나 관심이 2편보다 더 커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범죄도시 3의 역할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흥행만큼이나 역할까지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감당하시는 마동석 배우님의 그 마음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영화가 이제 마약 범죄를 다루는데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큰 소재이니만큼 그런 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약 범죄를 이번 영화에 다루신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마동석 씨. 네,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지금 타이밍이 마약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되게 좋은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거는 예상은 못했고요. 네. 이미 8편을 제가 기획을 사건을 해놓은 상태라서 차례대로 하나씩 꺼내는 중이고 예 그게 뭐 우연찮게 관심이 더 예, 가게 되는 타이밍이 생긴 것 같고 그 앞에 질문은 요거 네 이번에 사실 그 범죄도시 3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예. 없는 지금 영화계 네, 분위기인데 저도 사실 한 사람의 관객으로 요새 조금 계속 극장에 영화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적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뭐 저희 영화가 개봉하면서 굉장히 뭐 미약하게라도 혹은 조금이라도 관객분들이 극장에 다시 오셔서 재밌는 영화를 보고 예전처럼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기꺼이 예. 저희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많은 관객분들을 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바람은 이 극장에 항상 극장에 와서 335 사람들이 와서 영화를 보던 그런 뭐 문화나 그런 것들이 예전만큼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는 네, 그런 상황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범죄도시 3가 또 복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영화 관람하고 한국 영화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질문 그 앞쪽에 계셨는데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네, 저는 맞습니다. 마동석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이준혁 배우님한테 이제 먼저 제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좀 어떤 면에서 이제 빌런으로 함께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1편, 2편에 윤계상 배우하고 손석구 배우를 캐스팅을 할 때 사실 빌런 역할 혹은 좀 극악무도한 악역을 그래도 배우 생활하면서 좀 덜 했던 배우를 좀 찾고 있었고요. 좀 새로운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 그러면서 3편에서는 또 그런 연장선으로 악역이지만 좀 그런 역할을 좀 덜 해봤던 배우가 나와서 얼굴이 바뀌고 체격이 바뀌고 화술이 바뀌고 연기가 바뀌면서 오는 그 쾌감 같은 게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희 감독님하고 여러 사람이 제가 이준혁 배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준혁이 뭐 좋아하는 동생이라 또 전화해서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절당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전화해보고 예 물어보고 다행히 오케이 해줘서 근데 이번에 사실 연기적으로 외모적으로 액션 이런 것들만 여기에 쏟아부은 게 아니라 거의 이 범죄도시 3를 찍는 기간 동안은 거의 살아가는 모든 그 준혁이의 삶을 거의 영화에다 다 바쳤고 저도 항상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바쳐줘서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은혜다카 오키상도 정말 헌신과 열정을 다 쏟아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캐스팅을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서 협의를 본 다음에 캐스팅을 한 거지만 그렇게 오케이 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해줘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에 영화를 보시면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영화의 디테일한 숨겨진 것들을 막 전부 다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다지 뭐 즐기진 않는데 그 이유가 그냥 영화는 재밌으면 재밌는 거고 보는 사람이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관객들. 영화를 보시면 예, 관객분들의 그냥 몫에 맡기는 거라 한번 보시면 얼마나 배우들이 저 배우들이 훌륭하게 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 워낙 다양한 작품에서 멋진 연기들 보여주셨지만 또 빌런의 그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범죄도시 3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네.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또 기대작답게 다양한 질문, 많은 질문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상용 감독님부터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투 못지않게 열심히 찍었고 또 관객들한테 재미있는 영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호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홉기 문혜택 배우님. 네. 또 한국에서 이번 같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도시 3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혁 씨. 네,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극장에서 좀 이렇게 큰 사운드로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그 지난 20여 년 동안 영화 120편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 20여 년 동안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역할도 했지만 범죄도시에 있는 이 세계관과 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저는 그냥 거의 제 평생을 바치다시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만큼 한 편 한 편 정성 들여 최선을 다해서
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액션 연기해서 시원함 드리고 한 편 한 편 더 재밌게 진화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범죄도시 3 이번에 예, 나오는 영화 그냥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생각하시고 즐겁고 시원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동석 씨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8편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예, 요새 지금 홍삼 먹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으로 모실게요.